낚시하러 왔니? 아이고, 낚시하러 왔어? 아이고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찌릿찌릿, 찌리박입니다. 제가 오늘 나온 것은 인천 연안부두 바다쉼터에 나와 있습니다. 동인천역에서 24번 버스를 타고 국제 여객터미널에서 내려서 한 1km 정도 걸어야지 되거든요. 걸어서 오는 건 엄청 힘들어요. 차 타고 오세요, 차 타고. 제가 오늘 낚시도 낚시지만 여기 포인트 소개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. 네, 동네에 강아지도 있고요. 그리고 주변에 컨테이너 선착하고, 이거 내리고 올리고 하는 트럭에 전부 다 그런 곳이에요. 전부 다 그런 곳이고, 저기 앞에 보시면 저 하얀 차 뒤에 있는 조그만 건물이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이고, 저 화장실 뒤에 가면 조그만 매점이 있어요. 조그만 매점이 있는데 거기서 낚시용품을 팔긴 파는데 지렁이는 염장지렁이밖에 안 팔고요. 그리고 모양새는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. 자, 오늘 여기 낚시한 삶 저밖에 없습니다. 보십시오. 일로 와봐. 낚시하러 왔니? 아이고, 낚시하러 왔어? 아이고. 유기견 같은데? 유기견이니? 오늘 여기 저밖에 없어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고기 전부 다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매점이에요. 매점에서 커피도 하나 샀고요. 지금 여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. 여기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채비는 묶음추 20포짜리를 달았고요. 제가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밑걸림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묶음추를 사용하셔도 괜찮고요. 첫 번째 캐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물이 엄청 빠져 있어서 수심이 깊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여기 경험해 본 결과 여기 조류가 엄청나게 빠르고 세거든요. 그래서 가벼운 추를 쓰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떠내려 가더라고요. 지금 잘 던져놨고요.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있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끌어올릴 때 여기 조심하셔야지 돼요. 시야방조제처럼 밑에 돌들이 엄청 많아서. 제가 조심하라고 말하고 제가 걸렸어요. 여러분 어떡하죠? 너무 조용한데요? 이러면 안 되는디. 여기 연안부두 바다쉼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, 여기 여름에 그리고 가을에 휴일날은 사람들이 낚시하러 어마어마하게 온다고 들었거든요. 제가 볼땐 낚시하기가 제일 어떻게 보면 좀 편해서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, 중간중간에 벤치가 있고요. 그리고 가림막도 있죠. 그리고 요 앞에 바다 밑에가 다 뻘이라 밑걸림이 거의 없어요. 그리고 밑에 돌은 들어올릴 때 번쩍 들어갖고 감으시면
밑걸림 없이 초보 낚시꾼도 편하게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. 화장실 생각보다 깨끗합니다. 하나만 잡자. 아 여러분, 아 이제 모르겠어요. 잡히든가 말든가. 어복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을까요?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왕지렁이를 하나씩 다 바늘마다 달고. 뷔페 아닌가요? 뷔페 이 정도면 이걸 안 먹더니 나쁜 놈들. 이래도 안 먹으면 여기 물고기 없는 거예요. 네, 이상 낚시를 마쳤고요. 네, 맨날 꽝치는 영상 올려갖고 여러분들 아 정말 죄송합니다. 네, 오늘 사실 낚시보다는 포인트 소개를 하고 싶어서 나온 거라 고기는 못 잡았지만 네, 아 실망하진 않았습니다. 고기는 또 다음에 잡으면 되죠 뭐. 아 미안해요 여러분. 아, 이상 인천 연안부두 바다쉼터에서 찌리찌리 찌리박이었고요.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정말 동해바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, 다음에 봐요.